안녕하세요. 스펀지 마인드의 존슨입니다. 제가 한국어 가르치면서 또는 영어 가르치면서 그리고 초보자로서 독일어 시작해서 배우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.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보통 외국어 공부를 할 때 그게 한국어든 영어든 외국어를 배울 때 이거를 항상 지식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아냐? 모르냐? 또는 얼마나 내가 많이 알고 있느냐? 그런 거. 근데 이렇게 제 경험 삼아서 제 경험에 미루어 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지식의 문제일 뿐 아니라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. 반응 속도의 문제. 얼마나 뇌가 빨리 반응하느냐. 그거라는 거죠. 즉 아냐 모르냐보다도 이게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. 느리냐 빠르냐. 그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내가 이 한국어 문장 또는 독일어 문장을 보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해하는데 10초 걸려요. 10초 지금은. 그런데 내가 계속 외국어 공부를 해나가고 하면서 한 5,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비슷한 난이도의 문장을 볼 때는 그게 5초만 이해가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1초가 되고 나중에는 그 즉시 이해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릅니다. 비슷한 수준의 문장을. 이렇게 반응 속도를 단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. 지식의 문제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봐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? 반응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해서. 이거는 이해는 되지만 아주 느리게 이해가 되는 말들을 자꾸 만나봐야 돼요.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한 익숙함? 그런 것들 늘려야 되는 거죠. 뇌가 점점 더 그런 같은 문장 형식, 같은 단어들, 같은 문장 길이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.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우리 육상 선수 있잖아요. 달리기 선수들.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연습을 시작할 때는 기록이 느릴 거예요. 아마. 그래서 계속 훈련하고 그 근력 훈련도 하고 폐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기록을 단축시켜 나갑니다. 연습을 하면 할수록. 그래서 훈련을 할수록 근육이 더 세지고 근육이 더 탄력성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. 오늘 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갖고 동영상을 간단하게 찍었습니다. 여러분 명심하세요.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지식의 문제일 뿐 아니라 반응 속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반응 속도를 단축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지식을 늘리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다음 동영상 때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Thank you.